여러분들이 예쁜 광경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. 우리 남학생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남학생 여러분들 중에 위너 노래를 따라할 수 있다, 위너 노래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 제가 찾아가서 위너 노래를 들어보고, 여기 지금 반팔 입고 계신 분 노래 부를 수 있으세요? 오케이 제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앞에 앞으로 오셔서요. 여러분 밀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자, 우리 앞에 흰 색깔 반팔 티셔츠 입은 남학생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부르신다고. 안녕 엄마.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. 노래 잘해. 굉장히 뒹거린 나무 공허해. 자, 보세요. 따라다따따따따따 baby don't worry. 나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엔 공허해. 자, 이승우 씨 박수 주세요. 우리 남학생에게 사인 CD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불렀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노래를 잘하는 친구네요. 와, 맞아요. 근데 저기 잠깐 살짝 앞에만 갔는데 열기가 그래요? 장난이 아니에요. 찜질방에 온 줄 알았습니다. 신우 형 W 어떤 분에게 드릴지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? 정했습니다. 정해 왔어요. 무대에 올라와서 누구를 줄지 정했습니다. 어떤 분에게? 이분도 남자분이에요. 근데 아쉽게 어떤 남자분이에요? 좋아요. 저기 그 스케치북인가 그 예쁜 이제 위너 사랑해요라고 적어주신 흰색티 입은 남자분. 흰색 티셔츠 입은 남자분 바로 저기 우뚝 서서 계신 분 드리겠습니다. 네,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저는요. 저는 보자. 사이드에도 좀 봐주세요. 그러니까요. 멀리 계신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 사이드에도 좀 기회를 주시면. 저기 잘 안 보이죠? 저희. 저기 저는 그냥 눈에 띄시는 분 드릴게요. 저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. 본인이요. 예. 네, 본인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까? 일단 여러분 정말 다 드리고 싶지만 또 여기 계시는 여러 학생들 그 관객분들한테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저희 지금 이 앞에서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 중에 한 분한테 별로 원하시지 않나요? 아니 원하시는데 지금 펜스를 잡고 있는 거 이걸 리액션을 못하는 거예요. 네, 저걸 놓는 순간 또 다치니까. 그러니까 저희 펜스에 계신 노란 색깔 체육복을 입은 우리 스태프 저희 팬분들이 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고. 위에 우리 학생분들께 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. 이렇게 마음씨가 이렇게 마음씨가 넓어요. 정말 하나의 중학생의 마음이 정말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깜짝 놀랐지. 저 뒤에 송이라고 들고 계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한라대 중학생이 정말 마음이 정말 대단하네요. 우리 재학생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.